이번 에피소드는 패칭,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.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, 다른 피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는 건데 두 가지 방식입니다. 플랍스 겟하고 플랍스 겟 슬라이스.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, 다른 피어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올 것인지. 그렇죠?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. 메시지는 뭐 패칭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냥 팔로잉 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거고, 패칭은 어떤 네트워크의 불특정 장소에 저장되어 있을 데이터, 음성 데이터거나 뭐 동영상이거나 그림이거나 이런 걸 불러오는 방식입니다. 일단 블랍스 겟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다 블랍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블랍스 겟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, 어떤 특정 블랍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. 블랍 주소가 있죠. 그죠? 게시고. 그래서 리퀘스트 넘버 1번을 던지게 되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잖아요. 그럼 이 메시지를 보고, 이 메시지를 듣는 다른 피어들이 그것을 보고 그게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. 지금 예전에는 만약에 보내줄 데이터가 이 정도 크기일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, 이때는 최대 크기 65,536바이트 그죠?씩 나눠서 보내줍니다. 이게 EMS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다 데이터를 보내주고 난 다음엔 true가 되죠. 그죠? 그리고 request number는 마이너스 1. 요청자가 1이니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요청 리퀘스트에 대해서. 요게 이제 기본의 패칭이고.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을 좀 둘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옵션이냐니까 위에 보니까 그냥 패칭에서 아규먼트를 해서 하나만 달랑 있으면 이거는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그 데이터의 고유한 아이디죠. 그죠? 블랍 아이디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아규먼트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해시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이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사이즈, 그리고 맥스, 이거예요. 내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의 사이즈와 그 최대 크기 이런 것을 지정하죠. 여기에 맞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. 여기 맞지 않다 그러면 안 가져오는 거죠. 그죠? 그 얘기입니다. 그 get slice 같은 경우는 잘라서 가져오는 거예요.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잘라서 일부만 가져올 때, 그때 스타트 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 지점, 이 구역에 해당되는 특정한 데이터만 가져오는 건데, 이 알고리즘 어디 쓰느냐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토렌트 있잖아.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받거나 아무런 합법적으로 영화를 다운받거나 할 때 바로 이러한 알고리즘 부분을 잘라서 가져오는 거죠. 토렌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